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얘들을 이제 서로 면과 면이 서로 닿게끔 서로 간에 이네 개가 면과 면이 서로 닿게끔 한 배치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면과 면이 서로 다 있죠? 얘는 얘랑 다 있죠? 또 이렇게 해서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개의 사각형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이 가능하죠. 기역자 같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면과 면이 닿는 게 아니고 꼭지점이 서로 닿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돼요. 면과 면이 닿게끔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치한다고 할 때, 가능한 모양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가지 종류의 모양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같은 모양이에요. 왜 같은 모양이냐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삥 눕히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서 몇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을까요? 이네 개의 사각형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걸 하는 것이 이번 퀴즈예요. 한 가지 더, 얘도 서로 같은 모양이에요. 왜냐니까 얘를 한번 탁 뒤집어 놓으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뒤집거나 돌리거나 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은 다른 모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그건 다른 모양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돌려서 예를 들어서 한번더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돌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돌려놓거나 뒤집거나 하는 경우. 그죠? 이건 하나의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몇 개의 모양을 구성할 수 있을지. 얘하고, 이렇게, 이거는 서로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얘를 뒤집거나 돌려놓아서 이 모양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사각형이 네 개를 이용하고 있지만은 얘도 사각형 네 개, 4개, 얘도 네 개를 이용하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왜? 얘를 뒤집거나 돌리더라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선생님이 두 개의 모양은 보여드렸죠? 모양 하나, 모양 둘, 그리고 다른 모양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모양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인 퀴즈의 문제입니다.